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흔히 삼포 세대라고 하죠. 취업난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연애,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0대 초반 5명 가운데 1명은 평생 미혼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때이니만큼 다른 때보다 도로 위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석 대비 자동차 무상 점검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건강 상담실 시간에는 경희안 의원, 김나희 한방내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안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상담 필요한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죠. 로버트 카파 100주년 기념 사진전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대전화 샵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티켓 4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 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혼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대 초반에 남녀 5명 가운데 1명은 평생 미혼일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미혼 남녀들 많으실 텐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의 이상림 부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혼인 동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미혼율 어느 정도입니까? 예, 2010년 센스, 인구 센서스 자료를 보면요. 남성의 네. 30대 초반 중에 50.2%가 미혼이고요. 네. 여성이 20대 후반 중에 69.3%, 30대 초반 중에 29.1%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미혼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80년대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증가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2000년도엔 남성 초반의 그 미혼율이 28.1%, 네. 여성은 30대 초반의 미혼율이 10.7%였습니다. 이 네. 수치는 2010년과 비교해보면은 2.5배, 남성은 2.5배, 여성은 무려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 혼인 이행률이라고 해서요. 미혼에서 네. 기혼으로 넘어가는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각 네. 연령대별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다시 추정을 해 봤더니, 지금 20대, 그러니까 2010년도 20대인 청년들이 네. 2035년이 되면은 남성의 23.8%, 여성이 18.9%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는 남녀 대부분이 30대를 넘기지 않고 20대에 주로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이제는 언제쯤 돼야 초혼이 늦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한데 초혼 시기를 언제쯤으로 봐야 합니까? 예, 초혼 평균 연령을 2012년 초혼 평균 연령을 보면요. 남성은 32.1세, 여성은 29.4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연령은 남성은 29세, 여성은 28세로 나타났습니다. 만 연령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30세를 남녀 모두 30세를 넘기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 이 연구위원께서도 결혼하셨습니까? 네, 예, 지난 3월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연세가 몇 세 때 하신 거예요? 아, 전 좀 늦게 했습니다. 만 38세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추세에 맞추셨네요. 예, 늦었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는 남자가 당연히 연상이었는데 요즘은 예. 동년배도 많고 오히려 여자가 연상인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초혼 연령 차이는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요? 예, 저기 한 10년, 2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요. 약 예. 2.8세 정도가 굉장히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평행을 거의 이루고 있는데요. 예. 그 남자나 여자나 매해 0.2세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동년배라든가 연상, 여성 연상 커플이 많은데요. 이런 격차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유지되는 것은 그 국제 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예. 오신 분들이 특히 나이가 연령이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나이를 지나게 되면 계속해서 혼인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29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남성 29세, 여성 28세 이혼해서 혼인 자수가 떨어지는데요. 네. 그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적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미혼에서 기혼으로 넘어가는 혼인율이, 혼인 이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혼인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예. 그 혼인이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혼인 장애 요인이 너무 많은 거고요. 예. 예를 들면 그 청년층의 직업 불안정성이라든지 예. 주택이나 결혼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 그 특히 그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로 개인적 삶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또한 인구적으로 보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35세 정도 나이가 늦게 되면 짝을 찾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개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네. 사회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출산의, 출산 중에서 혼인 외에 출산한 경우는 2%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모든 출산이 결혼한 부부 내에서 나는데, 예.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부부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예. 출산율이 앞으로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출산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그 결혼이 늦어질수록, 그 청년들의 독립시기가 늘어지면서, 부모들의 자녀, 그 부양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노후 준비가 좀 약화될 수도 있고요. 네. 또한 고령 미혼자가 늘어나면서 고독사, 일본에서 문제되는 고독사 문제 등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나라 그 혼인 외 출산이 2%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외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인가요? 아,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상대 어떤 예를 프랑스 사례를 보면요. 예? 그 혼인 연령, 그 평균 초혼 연령이 평균 출산 연령보다 나이가 높게 나타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늘리지 않고서는 출산율을 늘리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프랑스를 꼽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 이 같은 그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위해서 혼인 장려 대책, 뭐,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 마련된 혼인 장려 대책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꾸준히 그 저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예. 정책이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혼인 정책은 약간 그,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네. 현재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이라든지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대라든지 네. 학생 부부 학생 기숙사 제공 같은 정책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대책들이 뭐 충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을 텐데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예. 정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한 이것은 부부. 예, 네, 기혼 부부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신혼부부 정책 지원 정책이라는 이유로 되고 있는데 예. 이것은 미혼자들이 기혼으로 넘어가는 것을 실제 장려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책들이 미혼 부부, 미혼 청년들 그리고 예. 예비 부부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민 그 주택기금법, 국민주택기금법에 볼듯이 그 굉장히 저소득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의 이상림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2주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인데요. 예.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추석 귀향 대비 자동차 무상 점검 행사가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추석 열차표 예매가 있었죠. 대부분의 좌석이 매진이 될 만큼 다가오는 추석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을 앞두고 차량 점검도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차량 점검을 위해서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조합 산하 22개 지회별로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상 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꽤 많을 텐데 그곳에 가면 어떤 것들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엔진 및 윤활유, 냉각수와 타이어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네.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분 정도의 기술자들이 점검 꼼꼼히 해주고 계셨는데요. 또 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도 함께 해주시면서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네.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소리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점검된 게 뭐뭐 됐죠? 뒤에 브레이크 전구 두 개 교환하고요. 냉각수 정상이고요. 외후 벨트 정상. 연료 1타는 좀 교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환식이 다 됐네요. 타이어 정상, 아타이어. 아타이어 두 개 교환 요망이요. 예, 부동일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워셔에 워시 유리 세정제 여기 완충시켜 드릴게요. 지금 문제 있는 거는 냉각수하고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환을 해야 되겠거든요. 정비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앞에 라이닝하고 냉각수하고요. 예. 이게 앞에 거요? 예, 브레이크 패드요? 예, 브레이크 패드 앞에 라이닝이요. 그래. 자, 시동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예, 라이트 한번 켜주시고요. 예, 지금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자도 함께 보면서 점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정비소에 맡기면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자세한 설명까지 듣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기술자분들이 이 부품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교환을 해줘야 하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주기로 신경을 써줘야 하는지 등의 설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정비를 받는 데는 약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또 배워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무료 점검 행사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누구나 무상 점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다가오는 네. 12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찾기 편리한 지회를 방문해서 점검 받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제 서대문구에서 이루어 지난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자치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추석 귀향 대비 자동차 무상 점검 행사를 검색하시면 점검 받을 수 있는 날짜와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행사 소개와 어떤 목적으로 시작이 됐는지는 서울시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조합 서대문 지회장인 전남훈 씨께서 해주셨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이 행사는 전국도 단위로 합니다. 하야마다 명절 때라든가 추석 때 이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서울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일상 점검이라는 게 등한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장기차의 중요성을 알지만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장거리 간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미리 점검을 해드리는 거죠. 점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불상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무상점검을 하실 때 오시면 예를 들어서 타이어 공기압만 봐도 사고율을 한 30% 이상 줄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만 독한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또 그 점검원 내용 가지고 저희 정비업소 가시면 공임의 10%를 할인해 드리는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오셔서 자기 차를 좀 더 관리해 주신다면 자동차 수명도 길어지고 대기 환경 오염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점검과 함께 추가로 교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정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갖고 관련 정비업소에 가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정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앞서 들으셨듯이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보고 결정을 내리는 만큼 어떤 부품은 아직 쓸만한지 또 어떤 건 교체하면 좋을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요. 혹시 불필요한 것까지 지적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받은 시민분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아, 차량 점검은 자주는 안 받고요. 명절 있을 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무상 점검 안내를 해줘서 명절 하기 전에 구청 홈페이지 보고 왔어요. 작년에도 받았어요. 평소에 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이런 기회에 아, 내 차의 상태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차 점검하러 이제 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미뤄왔던 것들 일상 이렇게 살면서 바빠서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잡아든 것 같아서 뭐 하여튼 기분 좋은 그런 명절 지낼 것 같네요. 아, 엔진 오일하고요. 배터리 교환해야 된다고요. 배터리는 교환해야 되는 거 알았고 엔진 오일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댁 갈 때 멀리까지 장거리 타는데 다행히 점검 받고 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팻말 보고 지나가다가 점검 받게 됐습니다. 오늘 뒤에 브레이크 밟을 때 불 들어오는 거 하나가 안 들어왔다 그래서 그 교환 무료로 해줬어요. 아, 좋죠. 뭐 무료로 해준다는데 다 좋죠. 뭐 아, 안심하고 춘천의 묘지에 잘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행사 예전에 왔던 시민분들은 또 오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신경 쓰기가 어려웠는데 명절 전만이라도 점검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는 얘기하셨는데요. 네. 이 행사 2000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꾸준히 진행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각 지회별로 평균 200대 정도의 차량이 점검을 받고 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해야 할 자동차 점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박영규 기사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명절 전에는 바쁘시다면은 이런 무선 점검하는 데가 전국 곳곳에 많은데 잠깐이라도 이런 점검을 하시고 가면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으니까 필히 점검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정도면은 모든 뭐 유관 점검은 거의 하니까 장거리 뛰기 위해서는 필히 해야 될 거는 오일이나 냉각수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최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오일하고 냉각수 쪽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타이어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고요. 와이퍼 작동 잘 되는지 배터리 상태 이 정도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라이터나 디브레이크 등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화체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 상태 이렇게 점검하시면은 크게 장거리 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행사가 진행된 자치구에서도 계속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쉽지만 이미 성북구와 양천구, 서대문구 등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네. 오늘은 금천구와 노원구, 서초구와 강남구, 은평구와 중랑구에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9월 12일까지는 곳곳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명절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름철 더위와 또 긴 장마로 지친 차량들을 위해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배우 윤유선 씨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사회가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가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남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런 부족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가족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으니까요. 가장 행복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서로의 삶을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소중한 한 끼의 식사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진짜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상담실은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에 입안 건강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진작가죠. 로버트 카파 100주년 기념 사진전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티켓 4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지도부의 결정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권고적 당론 수준으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7호 태풍 도라치가 오늘 새벽 3시쯤 일본 규슈에 상륙해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본에 상륙한 태풍이 빠른 속도로 열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어 48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는 월세 가격이 전세금보다 70% 가까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계와 한국은행이 지난 2년간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 6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치러야 할 실질 부담액은 월세가 전세보다 69.4%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과 전세 보증금의 이자 소득 등을 고려할 때 강남 3구의 3.3제곱미터당 전세 비용은 454만 원, 월세 비용은 773만 원으로 월세 세입자가 319만 원 정도 비용을 더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 매설된 고압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직경 15cm 크기의 고압선 4m 정도 같아 주변 아파트 590세대의 전기가 1시간 넘게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구내염이라고 하면은 입안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거겠죠? 네, 입안에 생기는 염증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요. 네. 흔히 많이 생기는 아프자성 구내염은 하얗게 파이는 이제 궤양이 생기면서 아주 아프게 되는 그런 네. 구내염이고요. 네. 또 흔한 것으로는 입안 전체가 부으면서 얼얼하고 예. 맵고 뜨거운 거 먹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단순 구내염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단순 포진, 그러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생기는 그런 포진성 그런 구내염도 있습니다. 네. 그 구내염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낫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네.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아픈 게 그 동통이 의외로 심각하기 때문에 예. 특히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프기 때문에 젖을 안 먹고 예. 이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쫄쫄 굶기 때문에 탈수될까 봐 입원해서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 경우까지 있고요. 예. 그리고 2주 정도면 대체로 낫긴 하는데 문제는 재발이 계속된다는 데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먼저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될 텐데 구내염의 원인 무엇입니까? 네,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체로 피곤하고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입이 잘 헐게 됩니다. 네.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데요. 네. 침이 마르게 되면 입안을 보호하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역시 입이 잘 헐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입으로 숨 쉬면 역시 건조해지기 때문에 잘 생기게 되고요. 예.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구내염이 굉장히 자주 생기고 또 심각하게 그렇군요. 생기게 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빨 잘 안 닦으면 네. 불결하면 또 잘 생기는데요. 네. 역설적으로 이를 너무 열심히 닦고 또 가글을 많이 하면 가글액을 사용해서 많이 하면 그게 남아서 자극이 돼서 또 구강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군요. 또 영양 결핍이 있을 때도 생기게 되죠. 네. 아,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그 전화로 궁금하신 좀 물으신 문자가 왔는데요. 8693번. 구내염하고 뭐 직접 관련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양치를 해도 혀에 하얀 것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는데 원인과 치료 대책이 궁금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네. 아, 이 설태라고 하죠. 대체로 네. 하얗게 끼는데 좀 뭐 누렇게 끼기도 하고 네. 중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커멓게 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게 잘 닦으면 없어지지만 네. 중풍 환자나 아니면 이제 위열, 비열이 네. 있는 그러니까 내장에 열이 쌓여서 올라오는 네. 이런 설태는 닦아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닦아도 자꾸 생기고요. 이럴 때는 네. 열을 내려주는 한의학적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입안에 생기는 염증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아, 네. 이제 가벼운 것으로는 그 자꾸 생기는 하얗게 생기고 파이면서 아주 아픈 아프타성 구내염 네. 그리고 또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있는데 이 네. 물집이 생기는 구내염이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기한테 뽀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칸디다성 구내염이나 배츠트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 칸디다성 구내염은 좀 생소한데 어떤 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아구창이라는 말은 좀 이제 더 흔하게 알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아구창이라는 말은 거위 입안처럼 허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칸디다성 구내염은 칸디다라는 곰팡이가 입안에 번져서 생기는 것인데요. 아. 입이 하얗게 되고 아프게 됩니다. 그럼 언제 걸리게 되는 겁니까? 칸디다는 이제 곰팡이는 우리 피부나 입 속에 늘 조금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 곰팡이가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을 때나 아니면은 항생제를 장기 사용해서 다른 경쟁하는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면 네. 그러면 득세를 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어떤 증세를 보이나요? 칸디다성 구내염, 아구창에 네. 걸리면 하얗게 설태처럼 입안에 찌꺼기 같은 것이 끼게 됩니다. 반점이 예. 생기고요. 그리고 예. 그걸 또 닦으면 닦아집니다. 네. 그리고 아기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먹고 막 보채는 경우가 있고요. 이럴 네. 때는 어머니의 이제 유두에도 같이 칸디다 감염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바르는 보라색으로 된 예. 젠티안 바이올렛이라는 그런 용액을 입안에 도포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걸 이제 바르게 되면은 네. 뭐 조스바를 한 10개 정도 먹은 것처럼 입안이 이제 이상한 보라색으로 되는데요. 네. 그래도 크게 위험하진 않으니까 일단 그 치료를 받으시고 네.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약을 드셔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또 칸디다증 외에 앞서 말씀하신 배체트병 그건 어떤 병입니까?
아, 이거는 구강에 궤양이 자주 생기고 또 예. 성기에도 궤양이 이제 자꾸 생기고 예. 또 눈에 증상이 있어서 심하면 실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여러 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 질환입니다. 아, 그것도 원인이 곰팡이균인가요? 어, 아닙니다. 이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아. 면역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증세는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것이 구강 궤양이고요. 구강 궤양은 상당히 아프게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성기의 궤양도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많이 아프진 않고요. 네. 관절염 그리고 소화기 그러니까 식도나 대장, 위장 이런 데도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오늘은 그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케이팝 열풍을 이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신작 앨범들이 속속 발표돼서 이 가을에 대중음악계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죠. 지드래곤의 솔로 2집 파트 1 앨범이 발매됐는데요. 하루 만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등 8개국 아이튠즈의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걸그룹 카라도 4집 앨범 풀블룸을 발표하며 가요계의 컴백 신고를 했는데요. 만개라는 뜻을 지닌 앨범 명처럼 멤버들이 직접 음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음악적인 성숙과 변신을 담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한편 영원한 가왕 조용필 씨는 17년 만에 일본에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올봄 국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19집 헬로의 수록곡을 일본어로 불러서 다음 달 현지에 발매할 예정인데요. 80, 90년대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은 원조 한류 스타일만큼 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번 앨범에 현지 음악 관계자들 또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구내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도 문자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먼저 1258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아, 구내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 같은데요. 이 가운데 하나가 딱딱한 것을 씹으면 무지 아프고 시린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뭐 이런 문자예요. 네, 이거는 치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네, 치아 뿌리가 신경을 건드려서 씹을 때마다 아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래 되면은 이제 썩거나 아니면 신경 자체가 손상이 돼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아플 때 얼른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자 들어온 것 중에 1014번으로 들어온 건데요. 어렸을 때 구내염이 생기면 어머니께서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비타민이 구내염에 효과적인가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아까 영양 균형이 부족하면은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예. 비타민이 B, C, 비타민 B나 C가 부족하면 구내염이 네. 좀 더 잘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예. 과일을 드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특히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체내에서 비타민 소비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충분히 더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다음 내용도 또 보시죠. 513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아, 이것도 구내염으로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이 많이 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부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입술이 붓는 이유가 보통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평소에 입술이 자주 건조해지는데 이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입술은 소화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음식, 먹은 것 중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입술이 붓게 되고요. 예. 또 입술에 먹은 것은 다 없다 그러면은 입술에 바른 화장품 중에 뭐 원인이 없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또 여름이 지나갔으니까 예. 이제 햇볕 화상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 햇볕 화상을 입으면 입술이 붓고 진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입술 가장자리에 딱딱한 혹이 생기고 붓게 되면은 예. 이것도 역시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안 없어지고 또 암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배란기 여성의 경우는 그 배란기 때 약간 입술이 도톰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 입술이 또 자꾸 건조해지는 뭡니까? 입술에는 입술에는 땀샘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뭐 춥고 건조했을 때 입술이 트는 것은 그냥 네. 정상이지만 늘 입술이 건조하다면 그것은 탈수를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물을 자주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술을 핥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네.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입술을 핥지 마시고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좋고 특히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네. 뭐 커피나 콜라 같은 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은 물을 더 오히려 손상시키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흔히들 한방에서 그 네. 입술 건강하고 신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신장도 관련이 있긴 하겠지만 예. 입술은 주로 비장을 많이 봅니다. 비장. 네, 비위 소화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위관의 건강과 뭐 신장도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긴 하죠. 신장하고 비장은 다른 거군요. 네. 그렇군요. 예예. 아 다음 사연 또 보겠습니다. 072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저는 자꾸 잇몸이 붓습니다. 입안도 너무 건조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내용인데 잇몸이 붓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 구내염 중에 단순 구내염이라고 입안 전체가 부으면서 이제 얼얼하고 뭔가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아픈 그런 구내염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치과적인 문제로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잇몸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네. 잇몸에 염증이 아주 잘 생기고요. 예. 또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미리 조심하셔야 되고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지 치주염, 뭐 치은염도 잘 낫습니다. 네. 뭐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잇몸 치료를 하시면 혈당 관리고 저절로 잘 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예. 입안이 그 건조한 거는 물을 자주 안 마셔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죠. 네. 그 물을 안 마시면 당연히 건조해지는데요. 네. 물을 자꾸 마셔도 이제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다른 원인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술을 마시면 몸에서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자꾸 네. 입이 타게 되고요. 네. 또 열병에 걸리면 열이 많이 나면 수분이 날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열 때문에 수분이 손실됩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입안이 건조해집니다. 네. 뭐 재밌는 게 고대 중국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로 이 거짓말 하면은 이제 긴장해서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을 이용해서 예. 마른 쌀알을 예. 그 종이자 입안에 넣고 뱉어보라고 해서 예. 못 뱉으면은 아 이것은 입안이 건조해서 못 뱉었구나 너는 예. 범인이 맞다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로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약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먹는 약 중에 뭐 특히 혈압약이나 우울증이나 아니면 알레르기 약 중에 예. 입안을 건조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예. 또 가글액도 원인 될 수 있으니까요. 가글액 예. 너무 믿지 마시고 잘 헹구시고 나서 물로 다시 헹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또 네.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412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하얀 실 같은 게 끈적끈적한 게 이제 생기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런가요? 네, 실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그 타액, 그러니까 침 속에 있는 점액 네. 성분이 말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돼서 실처럼 늘어나는 걸 텐데요. 네. 밤에 잘 때는 이 몸에서 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밤새 입이 더 건조해지고 네. 특히 이른 아침이 되면은 구취가 더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예. 밤에는 타액이 만들어지지 않고 아침에도 타액이 별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입이 건조해서 입안에 그 침에 남은 성분이 말라붙어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무슨 질병이나 질환으로는 보면 아니군요. 그런 예, 하지만 불편하시면 이제 물을 좀 더 드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그 우리 몸에 음혈을 보충해주는 한의학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구내염에 대해서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구내염이나 기타 입안 건강에 대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로 건강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전화 서울전화 02771-0945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문자 금방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9767번으로 들어왔는데요. 와이프가 부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양치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평상시에 구취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치과를 가보라고 하는데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런 내용이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출산을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지금 몸이 많이 허약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음혈이 많이 이제 손상되어서 또 열도 지난 여름에 덥기도 했고 그러시면서 땀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손상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침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침이 적게 나오면 당연히 구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꾸 희석해서 넘겨줘야 되는 침이 안 나오게 되면 구취가 생기고 또 잇몸에 피가 나는 것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마 드시는 것 중에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라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잇몸이 암자색으로 변하고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비타민C가 부족할 정도로까지 드시진 않을 텐데 그래도 지금 상당히 허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치과 치료를 일단 겁내지 말고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를 너무 열심히 닦으시면 또 그것 때문에도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칫솔 부드러운 거 사용하시고 치약도 이제 저자극성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또 4644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택시 기사분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입안이 자꾸 헐어서 아프기도 하고 원인이 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모양입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지, 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입안이 자꾸 헐었다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구내염 그 증세 같은데 뭐 헐어서 아프다는 것만 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알긴 어렵겠죠? 네. 헐었다는 게 뭐 궤양이 생겼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자꾸 민감해졌다는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택시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시고 밤에 잘 못 주무시고 피로하시고 특히 또 택시 운전하시다 보면은 물도 적게 드시게 되거든요. 화장실 갈까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가셔야 되는 병원은 이비인후과나 치과 둘 개 중에 하나를 가시고 그리고 그런 데서 또 일단 지금 생긴 거는 치료가 되시면 자꾸 재발이 되는 원인은 그런 몸 상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끝에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입안이 자꾸 허는 증상은 한의학으로도 완치가 가능한지요? 증상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요. 베체트성 구내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꾸 재발이 되고 완치가 좀 어렵긴 한데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면서 원인이 좀 있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게 교정이 잘 되고 그러면서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택시 운전 기사분은 좀 그 근무 시간이 길고 계속 앉아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어떻게 그런 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입안이 허는 원인일 텐데 아무래도 좀 쉬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죠?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또 영양 섭취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내염과 기타 입안 건강에 대해서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전문의 김나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야.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완전히 새롭게 뉴 코란도시 탄생. 빌딩 숲속을 달려도 깊은 산속을 달리는 것처럼 짜릿한 기분. 더 즐거워진 코란도시에 오르면 당신의 출근길도 더 즐거워진다. 새로운 코란도시에겐 도시도 아웃도어다. Urban Adventure New 코란도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건강상담실과 관련해서는 궁금하신 점 저희 0945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